남한테 사기친 돈으로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. 원스식품의 안주인이 됐다며? 너 왜 이러는 거야? 그때 빌린 돈도 이미 다 갚았잖아. 돈? 그건 20년 전에 이미 받았어야 하는 돈이었어.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난 거 몰라?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줬으면 고맙게 받고 물러날 일이지.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? 난 너 때문에 내 가족을 다 잃었어. 그게 돈으로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? 네가 저지른 죄 이 세상에 자백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. 오선영 너 미쳤어? 기억도 안 나는 20년 전 일을 가지고 나보고 사과하라고? 너한텐 20년 전 과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원들은 지금도 그 일로 고통 속에 살고 있어. 우리라니? 무슨 소리야? 나 하나 입막음으로써 네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. 그때 너한테 당한 사람들 지금 다 모였어. 일주일 안에 네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문 발표해. 안 그러면 원스식품한테도 불똥이 튀게 될 거야. 뭐라고? 원스식품 같은 기업은 이미지가 생명이겠지? 네가 사과하지 않으면 네가 저지른 죄 세상에 낱낱이 밝힐 거야. 나 원스식품의 안주인이야. 지나간 과거를 들쑤신다고 누가 당신들 헛소리 들어줄 것 같아? 그건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야.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쯤에서 그만둬. 더 이상 나 협박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. 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. 가진 게 많은 너 같은 인간들이나 두렵지. 일주일 안에 사과문 발표해. 엄마! 네가 안규의 아들이구나. 뭐 하는 짓이야! 누구시죠? 자식을 가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.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는 게 엄이지. 난 내 자식을 지키지 못했지만 넌 네 자식을 지키고 싶겠지? 판단 잘해. KBS